가짜 홈페이지를 이용한 피싱 사기가 이제는 현직 검사까지 사칭하고 있습니다. 결혼 자금 수천만 원을 모두 털린 직장인도 있습니다. 정지영 기자입니다. 은행 계좌로 불법 돈 세탁 자금이 유입됐으니 수사에 협조해달라. 직장인 정모 씨가 받은 전화입니다. 서울중앙지검 광모 검사라는 남성은 정 씨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며 검찰 홈페이지에서 사건 번호를 조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홈페이지에는 정 씨가 국제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총장 명의의 기한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. 당부는 사람들이 은행샵 검사 카드사 지분이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그 사람들이 공무원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보가 유출되면 안 된대요. 임시로 조사를 땡기는 거예요. 하지만 정 씨가 접속한 홈페이지는 도메인 주소까지 유사하게 만든 가짜 검찰 홈페이지. 검사라는 남성은 정 씨가 입력한 정보들을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정 씨의 통장에서 결혼자금 3,200만 원을 빼갔습니다. 저럴 때 혹시나 필요하면 해서 쓰려고 일부러 놔둔 건데 사람 모집도 못 쓰는 거예요. 최근 포털에는 현직 검사를 사칭한 피싱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는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. 경찰은 대포통장 명의자들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